축구를 넘나 쉽게 해버리는 월클 미드필드의 근본. 바로 반드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싸 아십니까? JK 아사코 온라인. 아니, 이번 시간은 JK 아사코 아카데미의 JK입니다. 실제 경기 중 공을 받았을 때 조급하지 않고 질질 끌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으셨습니까? 바로 도리도리하여 주변 상황을 예측하고 공을 받아라. 헤이. 크레이지. 근데 도리도리만 잘한다고 여유있고 빠른 전개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퍼터 후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패스와 슛입니다. 드리블은 패스가 아까 슛 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퍼터와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제발 고개를 땅에 치우박지 말고 헤드업 하여 전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드업의 능동적인 이니에스타의 참고 영상을 보기 전에 유소연 선수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크 드리블 훈련할 때 고개를 땅에 치우박고 양발로 거의 서커스 하듯이 훈련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코디네이션을 목적으로 밸런스 향상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면 깔끔하게 한 발로 드립을 하되 반드시 헤드업 하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 좋아요 10,000개 돌파 시, 좋아요 5,000개 돌파 시 제이키라 서커 공식 후드 집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